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었다고 저주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일평생에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회개 안 해도 나는 된다. 일평생에 병원 신세 질 것이고 자녀들은 망할 것이고 일찍 죽은 사람은 생길 것이고 정신 이상자는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귀신을 내보내지 않은 한 구약에는 그 죄의 그 재앙이면 끝났지만 신약에는 그 죄의 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을 내보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회개할 심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저주의 개념이 달라졌거든. 아버지, 오늘 모든 사람들은 귀신은 없다, 무슨 저주가 있느냐, 아버지 이렇게 말함으로 영계신옥에 천국에 들어가야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이 저주가 남아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회개치 않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회개치 않음으로 내 일평생에 질병을 달고 부칠병을 달고 아버지 암병을 달고 살다가 치매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자녀가 이 사고를 당하고 손대는 것마다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함이 또 얼마며, 음행의 영이 집주에 들어가서 가정이 불화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것이 또 얼마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난이 우리의 아버지 모든 물질을 막아서 일평생 동안 가난에 쪼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얼마며,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이 이 배우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 아버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오늘도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에 쌓여서 우리가 그 재앙을 받지 않을 텐데, 그 귀신을 내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귀신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노략하고 일평생에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결국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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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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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재앙을 받지 않는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치지만 아버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자손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요, 우리 자손이 잘되게 하는 길이오니 주여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이 귀신을 내보내므로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여서 귀신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우리 몸에 귀신을 불러들인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